확실히 어때요? 차이가 있죠. 네. 좀 느껴지는 거 느껴지죠. 근데 이게 타면서도 좋아지니까 지금 춘천 가실 때 조금 고속도로에서 차 없을 때 좀 밟아주세요. 120이든 140이든 좀 밟아주세요. 그럼 이제 저속, 중속, 고속의 이슈가 인식하면서 차가 또 틀려지거든요. 지금 이 와류가 쳐서 위속이 증강이 돼서 들어가는 것들을 내가 다 인식을 해야 돼. 그리고 지금 또 혹시 이거 뭐 에코 모드 이런 거 있나요? 네. 지금 에코 모드예요? 아니요, 그냥 노멀 모드. 노멀로만 다니세요. 에코로 다닐 필요 없습니다. 에코 모드로 다니는 게 저희 거하고 좀 안 맞는 차량들이 가끔 있어요. 뭐냐면 에코 모드는 연료 분사량을 조절해서 시내 주행 다닐 때 연비 좋게 한다라는 자동차 회사의 그 모드인 거지, 우리 제품이 들어갔을 때는 유속이 증강된 만큼 연료가 엑셀을 덜 밟아서 연료가 들어갈 건 들어가되 항속 주행을 많이 하면 연비가 좋아지게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굳이 에코 모드로 다닐 필요 없습니다. 노멀로 다니셔도 에코 모드보다 연비 더 좋아져요. 이해되셨죠? 네. 그렇게 하세요. 하다가 그럴 수 있으면 1차선 들어가서도 계속 직진 가시면 돼요. 이 엑셀 반응이 상당히 빨라져요. 빨라진 것 같아요. 그죠? 네.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느끼는 과정. 지금 여기 라파 플러스 원이 빠졌고, 그죠? 네. 그 빠진 만큼 소비자가 느끼는 게 똑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오셨을 때 라파 플러스 원하고 탄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, 같이 한 사람은 완전 틀렸어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데, 뭐가 하나 빠져서 한 단품만 장착했을 때는 그런 거 같아요 라고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. 근데 간혹 많이 느끼시는 분은 탄만 해도 와 이거 정말 장난 아닌데요 이런 분도 계세요. 엑셀 띄고 가세요 지금. 이해되셨죠? 여기 평지점 오르막인데 넥슬 띄고 가도 확 줄지가 않잖아요. 이거 말씀드려요. 저 언덕 넘어가서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할 겁니다. 자, 이제 언덕 넘었죠? 70이에요. 엑셀 띄세요. 이러고 가란 얘기예요. 70에서 떴어요.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속도 계기를 보세요, 사장님이. 이 경사가 심한 건 아니잖아요. 지금 75예요. 아까 70에서 뗐잖아요. 웬만하면 이렇게 안 올라가는데? 안 올라가요. 저희 거 떨어져요. 오히려 떨어진 80이에요.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. 이해되셨죠? 이제 여기서는 유턴을 해야 되니까 브레이크 조금씩 잡으셔야 돼요. 이렇게 운전하라는 얘기예요. 언덕을 타고 넘을 때 바로 떼버리는 거예요, 엑셀. 여기서 유턴. 요거는 사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평상시 운전할 때도 사실은 뭐 어차피 사모님 차량 때문에 가지고 오셨다 하더라도 사모님한테 그렇게 알려주세요. 그래야 연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게 쌓이게 되면. 이해되셨죠? 그렇게 하면 되고. 요 차량 초반에 지금 녹화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그랜저 HG 2.2 디젤 차량입니다. 디젤 차량이고 요 차량에 탄 흡기 R타입 하나 레이싱 타입 들어갔고요. 그리고 탄 배기 두 개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인터쿨러에 N타입 하나 들어갔고요.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한 병. 원래는 한 두 병 넣어야 좋은데 일단 한 병만 체험을 했습니다. 여기서 일부러 속도 낸다고 1차선으로 쭉 한번 치고 밟아보세요. 가속되는 거 느껴보라고요. 지금 잠깐 밟았는데 90, 100입니다. 엑셀 뛰세요. 오르막이지만 저 빨간 불이니까. 이해되셨죠 이제? 운전이 재밌어진다니까요. 엑셀 떼어도 그냥 할까 하고 아무 문제 없잖아요. 출력이 네. 좀 뭐랄까 초반 스타트에서 네. 좀 가속을 붙는 그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같아요. 빨라져요. 빨라집니다. 지금 이제 계속 이슈가 학습하는 거 일부러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밟아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. 그러니까 사장님이 일단 갈 때 쭉 밟았다가 그냥 항속 주행으로만 다니세요. 그러면은 가면서도 연비 틀려질걸요. 가면서도 틀려질 거예요. 그게 이제 차가 잘 나간 만큼 내가 그렇게 연비 운전을 하게끔 돼 있어요. 안 그러면 내가 가서 급브레이크 밟게 돼 있거든요. 평상시 운전 하던 대로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습관이 몸에 배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운전하시면 돼요. 사실은 여기 오시는 고객님들이 뭐 동종 업계의 제품들도 다 보시면서 결정은 이제 소비자가 하는 부분이거든요. 소비자가 하는 부분이고 뭐 그렇게 장착해 보시고 효과 보시면 효과도 어떤 제품이든 간에 효과는 다 있습니다. 이제 뭐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겠고
각자 업체에서 말하는 개발자들이 말하는 게 틀릴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냉정하게 판단 잘 하시고 선택하셔야 두 번, 세 번 반복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. 지금 이제 좀 더 타면요, 이게 모르는 사람은, 진짜 많이 느낀 사람은 이게 디젤차인데 가솔린차 타는 것 같다고 느낌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. 사장님은 출력 쪽에 더 언급을 뒀고 매연도 있기도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셨지만 출력에 먼저 생각을 두고 오셨기 때문에 유속증강기 탄으로 흡대기로 들어가는 걸 먼저 권해드린 거예요. 이렇게 조금 조금 밟을 때 반응이 빠르단 말이에요. 이거 한번 해볼까요? 지금 브레이크 살짝 잡았다가 딱 떼보세요. 떼보세요. 브레이크 잡았다 떼도 차가 또 나가려고 그래요. 그냥 속도가 죽은 채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어요. 아까 이런 데 만났다. 이제 80으로 엑셀 뛰고 가세요, 그냥. 지금 여긴 내리막이지만 코너링이라서 타이어 맞춰야 계시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증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증가가 되죠. 이렇게 가면 그냥 저 위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연료 소모 안 하고 가는 거예요. 그냥 엔진 구동되는 소모만 들어가는 거고 그 나머지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.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. 그 저희 영상을 보다가도 정말로 야 지금 100% 그렇게 될까라는 뭐 고민들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장착하시고 운전해봐야지 알아요. 장착하고 운전해봐야지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저희는 슬로건으로 건 게 장착하시고 50일 동안 타봤는데 나는 모르겠다. 내가 불편했던 게 해소가 안 된 것 같다. 환불해 드려요. 그런 업체 없습니다. 대기업에서도 물건 팔 때 그렇게 하는 데 없습니다. 네. 네. 저희 나름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역지사지라고 했잖아요. 소비자가 불편해하고 이런 걸 고민했던 것들을 해소해드리면서 다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리고 반대로 말씀드리면 저희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. 반품이 많으면 그렇게 계속 할 수가 없겠죠. 그렇죠. 사업 말아먹는 거 아닙니까, 그러면. 그거는 소비자가 전적으로 판단하시고 하시면 돼요. 진동소음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아까 출발할 때보다 정차해 있을 때 좋아졌어요. 좋아졌어요. 지금 바깥 엔진룸에서 들리는 소음들이 네. 좋아졌어요. 그리고 차 내려서 한번 들어보면 고스 냉각수가 이제 다 순환이 될 때쯤 되면 그런 게 더 좋아집니다. 그러니까 그런 좋아지는 거 타면서 제가 이렇게 타면 좋아질 거예요 했던 것들이 정말로 좋아진 게 있으시면 좀 어려우시더라도 시간 내서 한 2, 3분만이라도 전화 좀 주십시오. 네. 전화 주셔서 아 사장님을 맡다가 타보니까 이런 게 개선이 됐고 좋아졌습니다. 이런 거 있으면 그렇게 전화를 주신 것 같다가 저희가 녹취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야 그게 100% 고객들이 체험 리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. 그런 건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네. 그래서 저 서로 신호 봤으면 엑셀을 미리 띄고 가셔야 돼요. 지금 여기서도 엑셀 금방 그렇게 밟을 필요 없어요. 계속 밀고 가기 때문에. 전에 같았으면 그렇게 운전하는 게 맞아요. 뛰자마자 속도가 빨리 줄으니까.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. 그 엑셀레이트 운전 습관이 바뀌게 돼 있다. 제가 옆에서 촬영만 하면서 이걸 찍어도 사장님이 어떻게 지금 엑셀 밟았고 떼꾸를 다 알아요. 이것만 해서 주구장차. 저 정도 차간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제 또 엑셀 띄고 가세요. 이해되셨죠 이제? 이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. 계속 유지되면서 가잖아요. 천천히 떨어지지 않아요. 잘 먹었어요 지금. 그 사장님 뭐 지금 또 집에 차량 하나 더 있다는 봉고스리는 사장님이 이제 여유 되실 때 또 가지고 오시면 그거는요 저희 거 탄하고 라파플러스 온 같이 조합 장착하시면 냄새는요 하루 이틀이면 바로 그냥 거의 못 느껴요. 그렇게 바뀌어요. 그러니까 다 놀래는 거예요.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이제 매연도 터질 때가 됐다라는 신호예요.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은데 금전적인 게 좀 신경이 쓰이신다면 천천히 하시란 얘기예요.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 또 믿고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. 전화 자주 주세요. 저 괴롭히셔도 돼요. 저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제 연락처하고 제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를 드릴 테니까 네. 차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은 저한테 이제 전화 주시면 돼요. 네. 하여튼 고맙습니다. 효과 많이 보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